너 얘기해. 앞으로 사나흘 안에 맞춰야 벼가 제대로 연근다는데 이 넓은 논을 언제 다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논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이곳은. 근데 이게 그전 옛날부터 금만평야라고 이제 망경들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저쪽에 가서 보면은 확연하게 여기가 지평선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곳이에요, 이게. 그리고 살짝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살짝 변산반도가 살짝 트여 있고. 어디요? 지금 저쪽에. 지금 서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가 변산반도. 변산 쪽이 있고. 전라북도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호남평야는 국내 최대의 곡창지대이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포마을은 호남평야의 한 부분인 김제평야에 속한 곳. 과거 갯벌이었던 땅을 농지로 개간한 마을입니다. 한 해 14,000 가마니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쌀의 주산지죠. 마을은 작아도 농사를 크게 짓다 보니 이곳에선 농기계가 부족한 일손을 대신합니다. 내 지게차 밖으로 내놨어. 이게 버스 드럼들 쭉 들어오면은 뭐 어떻게 다신 거예요? 자동 화물차 땡길라. 화물차 땡길라. 근데 이게 없으면은 여기서 차도 나오고 오토바이도 가고 농번기 때는 바쁘니까 막 달린다고 큰일 나지. 저 뒤에 있는 기계들은 뭔가요? 어떤 거요? 이거 콤바인. 이 콤바인, 트랙터. 농사를 다 크게 지으셔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야 옛날, 지금 30필지를 치면은 20년 전에 7필지나 10필지 짓는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이 벌어놓으신 모양인데 기계들도 이렇게 여러 대씩 갖고 계시고 이게 더뭐 전부 다 빚이에요. 외국인 전부 융자리에서 사니까 현찰 주고 사는 사람이 농촌에서는 거의 99%가 융자예요. 농기계는 기계화된 농촌, 그것이 풍요로운 농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뜨거운 한낮, 새벽부터 일하던 농부들이 잠시 쉬는 시간입니다. 언니가 나 유치원간데 와서 사진 찍네. 누웠는데 와서 사진 찍어봐. 네, 멀리 시간가. 여기 당황해서 어쩐지 마을이 조용해. 더우니까 여기 다 모여 계시나 봐요. 네. 나는 아무리 죽어도 야. 여가 덥고 시아이는 자꾸 걸려. 그래요? 시아이는 또 지중해 추워. 그늘이 없잖아. 네. 그게 저 젊은 사람들은 네. 논에서 이러다가 맞아 뭐 소표가 말아도 오줌이 말아도 어디 쌀띠가 없는 거야. 그게 막 집으로 오는 거야. 근데 그놈은 술 많이 먹는 그래요. 좋다고 그래요. 근데 올해는 이 동네는 옛날부터 그러니까 저 땅하고 쌀 하나로 그냥 먹고 살고 그 하나 거 먹고 살아. 이어서 뭐 장사 같은 거 먹 같은 거 뭐 없어 몰라. 그것만 그냥 살아 쫙이 나가야 한 게 땅 없는 사람은 또 쌍팔이 땅은 너무 이 돈이 가서 이리서 쌍팔이서 먹고 살아. 남의 농 가서. 남의 농 가서. 이제 포도씨 이제. 기기화 돼갖고 농사짓기 편하게 지목을 만하는 게 쌀이 이렇게 딱 개방되어 버렸잖아. 그렇네요 진짜. 그렇네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가 그려. 이제 좀 편하게 이제 좀 편하게 농사짓을 만하는 게 싹 쌀이 이렇게 개방되어 버렸잖아. 장관님들도 아니 요즘 모이면 다 그 걱정들 하세요? 그러죠. 아, 그게 걱정이지. 다 농사짓는 사람 먹고 사는 거지. 그거들한테 어디 일정보다 딴 데 할 때까지 그것만이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농사밖에 없어. 아니 도와서 큰일 났네. 1년 12달 내 이 네. 쌀만 나라 농사 하나만 그것만 보고 살아. 그냥 그것만 하고 살아. 어? 근데 아, 제가 복 받았네. 어머님 두 분이 막 붙여. 여기 저 새끼랑 잡대야겠다 이제.